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시장, 답답하기는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잘 가줬으면 좋은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일부 업종은 튀는데 잘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같았으면 이 미장이 미국 본토 시장의 휴장이면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은 호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시장을 보게 되면 대외적인 환경에 제일 노출이 심하고 민감도가 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 시장의 휴장이 오히려 더 국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거래소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이 그 역배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찌 보면 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SK하이닉스 너무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뒤따라가는 현대차, 기아차까지 거래소는 다시 한 번 더 60일선 안착시키면서 내일의 장대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더 아쉽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에서 대부분이 상승률을 올리면서 이 밸류 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만 움직이더라도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에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이 끝낼 수밖에 없는 자 반도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이 다시 한 번 더 역망치 음봉과 양봉이 섞이면서 나오고 있고 자 조금 더 아쉬운 거는 바이오에서 오늘 대부분의 또 세럼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 코스닥은 아직 역배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가족 까지도 오늘 음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장에도 저점 대비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도 비슷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9시 20분, 30분 전후만 해도 외국인들은 거의 450억에서 46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한 차례 롤러코스터를 추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한 100억 가까이 매도를 줄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740선 전후로 해가지고는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코스닥을 그렇게 팔 생각은 없으나 개별적인 이 종목에서 나오는 몇몇 악재와 이 역배열에서 나오는 투매 물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 매도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입니다. 내일. 대외적인 악재, 대외적인 변수가 전혀 없는 시장에서 외국인의 선택, 외국인의 방향은 어떻게 나올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일 오전장에 이 거래소와 코스닥의 한 차례 물량이 자 뒤죽박죽 한 차례 물량 갭상승이 음봉, 갭하락이 양봉으로 움직이더라도 내일 오전장은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대형주에서 한 차례 물량이 공반 이후에 양봉만 나오더라도 지수를 빨리 돌릴 수 있는 자 이 디커플링 장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날이 내일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걸고 잠시 후에 그러면 내일 오전장까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어느 섹터이고 이번 주 흐름에서 중요시 봐야 되는 섹터 및 이 업종 그리고 테마는 어떤 테마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요. 오늘 AI 전력 인프라 원전 섹터가 강합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지금 지속적으로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중일 정상이 그 FTA 협상 재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관련주가 또 이데일리 스핀에 쫙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 스핀을 통한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장 첫 장부터 분위기는 역시나 AI로 생태계로 만들어진 밸류체인의 카테고리 종목들이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자, 밸류보다도 모멘텀 플레이가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대형 산불 났고요. 대형 산불에서 옆산으로 또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고
또다시 엽산으로 옮겨가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전선 전기 중에서 오늘은 변압기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은 오히려 더 전기와 전선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눌림목 자리의 종목들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엽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산에서 뒷산, 앞산, 엽산, 앞산 다 옮겨 붙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 이 또한 AI 전력 인프라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력 인프라에서 발전 인프라로 넘어가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에서도 어쨌든 여러분들 글로벌 증시, 미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강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과 하나솔루션이 오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보였던 것처럼요. 오늘 올해 하반기에는 자, 미중 그 무역 전쟁에서 최대 수혜는 태양광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올해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의 태양광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K푸드입니다. K푸드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1등, 2등, 3등이 계속 자기들끼리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자, 이 금운동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K푸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눌림목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상 없고요. 여러분들 특히나 농심이 과거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한참 멀었지만은 자, 농심 과거의 영광, 농심의 신라면은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활발하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농심의 힘과 더불어 관련돼 있는 우양 그리고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까지도 양봉을 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UAE 내일 정상회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수소에너지, 산불이 앞산, 뒷산까지, 앞산, 뒷산, 옆산까지 움직이는 것은 수소에너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등의 반도체 장비, 부품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전장에 사실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적인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역망치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돌릴 때도 됐다라는 어느 정도 징후가 나타나는데 하나의 트리거, 다시 말해서 시장의 분위기, 이 지수의 분위기가 이제는 지수가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돌아서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반도체 소부장이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을 것 같습니다.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종가에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오늘은 오히려 더 모멘텀 플레이보다도 지수 플레이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의 악재는 어찌 보면 유리기판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자, 금요일자리 갭상승 음봉입니다. 오늘은 개파락 양봉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내일 한 차례, 다시 말해서 내일 징금다리만 나오게 되면 유리기판 종목들은 대부분이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는 추세를 다시 돌리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유리기판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은근슬쩍 저저번 주부터 이 종목들이 바닥을 긁고 있다라고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뭐 지금 모멘텀 플레이도 또 맞아 들어갑니다. 파리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유럽 전반적으로 좀 화해 좀 하자. 우리 경기, 자, 글로벌 잔치 때는 좀 싸우지 말고 으르렁 대지 말고 한 차례만 좀 쉬어보고 그 쉬어주면서 휴전, 단기 휴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조금 더 이 긍정적으로 좀 테이블에서 지금 이야기 나눠보자. 그뿐만 아니라 푸틴이 요즘 가면 갈수록 한마디씩 합니다. 자, 이 젤렌스키 나와라. 나오면 우리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여러 가지의 액션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또다시 어찌 보면 이제는 모멘텀 플레이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소 쪽 SOFC도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는 OTT 영화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선제 업고 티어 요즘 난리입니다. 예, 스핀 업고 티어. 이데일리 스핀 업고 티어라는 이 말이 언젠가는 나올 수 있게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입니다. 야, 대단하죠? 원전은요. 오늘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이 언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종목이 오늘 장대 양봉 상한가 이 난리 부르스를 이 보이는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예전만 해도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정책 관련주,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수주를 아무리 좋게 받아도 갭상승 음봉의 기대감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AI의 전력 인프라, AI 발전 인프라의 하나의 카테고리, 밸류체인에 묶이는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의 수주 소속과 앞으로의 이 SMR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쏘아올린 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원전의 이 생태계가 다시 복원된과 동시에 글로벌의 이 전력 인프라, 전력 쇼티지에 있어 대한민국의 원전이 다시 부각받는 시기가 오늘의 이 분위기를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알고 오늘 종가에서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업종, 그래서 업종을 보게 되면요. 자, 운수기계, 화학, 유통상사, 온라인 플랫폼, 전기전자입니다. 운수기계, 자, 이 운수기계는 대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 이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돼 있는 건설기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입니다. 화학도 수소라든지 몇몇 이 에너지가 원전과 관련 원전과 그리고 전력 쪽에 엮여 있는 화학 쪽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유통상사 유통상사 같은 경우에도 자, 전력 인프라 쪽에 관련돼 있는 원자재 쪽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 카테고리와 테마 업종에서의 가장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새로 SMR의 잭팟이 터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외국인의 쌍끄리 매수를 받으면서 17%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점핑 양봉이기 때문에 종가에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힘입어 오늘은 HL 만도가 오늘 급등을 보이고 유리 기판 쪽에 SKC와 그리고 HD 현대 건설 기계, HD 현대 일렉트릭에까지 전력 인프라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쪽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늘 정배율 초입, 다시 말해서 우상향이 보이는 종목 쪽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원전 쪽의 에너토크, 우진엔텍,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도 SMR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과 우든지팜은 내일 UAE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스마트판 쪽으로 보시면 되고 현대 건설기계까지 보신다면 오늘은 대부분이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 그뿐만 아니라 수급에서의 선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의 종가 그리고 내일 오전장 그리고 이번 주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종목 자 탑3 종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데일리 스피너 톡에서 오후장 관심주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수익률을 잠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데일리 스피너의 원전 그 섹터가 주도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 대표님이 우리 기술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10% 수익률이 낮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바로 오후장 관심주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셨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수산 인더스트리를 첫 번째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뭐니 해도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선택이 제일 많이 받는 원전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번 주 흐름 자체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중에서 밸류상으로도 이상 없는 강한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측제 설비 시스템 회사고요. 자,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개척 제어 설비 정비 국내 1위 회사입니다. 해외로 지난해 원전 체결한 UAE 바카라의 원전 4개 호에 파괴에 대한 계획 방지 정비 뿐만 아니라 공급 계약을 토대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종목인데 체코, 폴란드, 불가리까지 해외 원전 2차례 수주에 따라가지고 성장을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 수주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오후장에는 약간의 매도와 기간은 아직까지 매도가 없이 매수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 19%는 사실상 내일 오전까지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 그리고 내일 아침 갭상승에서 양선만 나오면 지금 다리에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볼 수 있는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보시게 되면 이 원전 종목 중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따라올 수 있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작년에
502억, 올해는 컨센서스가 555억, 그리고 유보율이 17,000%, 대단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23%밖에 안 되는 초우량의 원전 관련주, 첫 번째 종목 수산 인더스트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뭐니 뭐니 해도 뭐래도 예일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자, 그 여러분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입니다. YC캠은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양산의 테스트에 착수하며 유리기판의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발열 및 전력 소비 문제로 HBM 엔비디아 테스트 난간에 봉착한 현 시점에서 유리기판의 발열 강하고 플라스틱 기판보다 전력 소모량이 30% 넘게 줄어든다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유리기판 쪽의 종목 하나쯤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기술적 패턴에서는 외국인들의 선택을 제일 많이 받은 종목이 YC캠이고요. 오늘 21선 약간의 저항을 받지만 윗꼬리가 오늘 바디 양봉의 바디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종가 배팅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에 있어 가지고는요. 내일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한 차례 바람이 분다면 오히려 더 YC캠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쪽으로 여러분들은 종가 배팅이 가능한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은 이 종목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오늘 기술적으로 먼저 체크해드리게 되면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잭팟 소식을 통해가지고 갭상승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인다면 갭 상승이 난 다음에는 대부분이 외국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갭 상승 음봉이 나는데 아닙니다. 오늘 대량의 매수가 자 프로그램에 비차이기에서 지금 470만 주가 들어오고 기관은 74만 주를 산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추세가 잡혔고 얼마 전에 화장품 이야기 들을 때 실리콘투를 이야기 드릴 때 누구보다도 주도주는 제일 먼저 튀어 오르고 기관과 외국인이 초반부터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손바뀜을 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꼭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현재는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선택을 받는 원전의 주도주. 자,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주도주의 기준에서 모든 게 움직이냐 마냐에 결정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도주의 여러분들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오전장 매매까지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세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수산 인더스트리 모두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네. 자, 이데일리 온. 자, 라이브입니다. 이데일리 온에서 장중 라이브 방송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늘 방향을 못 잡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이 갭하락 출발 때의 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드렸고 오늘은 원전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꼭 체크해 봐야 되는 종목들로 바로 분석 좀 해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기술적 반등이 난다면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등락률이 있을 반면에 삼성전자는 V자 반등을 낸다면 그러면 어느 섹터에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되는지 유리기판인지 아니면 DRAM 레거시 쪽으로 봐야 되는지 자, 오늘도 이야기 드렸는데 내일 오전장도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 라이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요.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